잠깐만. 잠깐만.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어. 아무도 안 들어. 네 명 들어왔어. 안 끊겨? 끊겨? 오 마이 갓. 포켓 와이파이까지 바꿔가지고 바로 옆 핸드폰 옆에다가 대놓고. 어 괜찮은데? 지금은 괜찮아. 너는 지금 포켓 와이파이에 연결돼 있어? No. 아니지. 그러면 너 거가 끊기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끊기나요 아직도? 자 인사할까요? 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KARD 카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지금 칠레에 있습니다. 칠레 산티아고 칠레. 이 남자. 방금 직연하고 호텔 다시 왔어요. 어디 어디 공연하고 오셨어요? 멕시콜롬비아, 멕시코, 메이코, 메이코, 멕시코, 고타, 콜롬비아, 고타, 콜롬비아, 칠레, 칠레, 산티아고. 어때요? 오랜만에 멕시코, 그 콜롬비아, 칠레 팬들 만나봤는데. 너무나 좋은가? 뜨겁습니다. 작년에도 칠레 왔었는데 그때는 다른 데 갔고 이제 산티아고 처음이었는데 역시 산티아고 팬분들도 너무나 핫했어요. 맞아요. 굉장히 재밌는 공연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번. 맞아. 더 많이 오셨어. 정말 감사하게도. 항상 재밌죠. 워낙 열정적이셔가지고. 열정이. 엄청 잘 놀아주세요. 진짜 장난 아니셨어요. 지금은 시간 때문인지 외국 팬분들이 많으시고. 들어와. 들어와. 칠레. 칠레. 아 칠레 너 자꾸 장난칠래? 많이 부탁드려요. 왜 한대 칠래? 요새 약간 밀고 나가는 아재 개그 있어요. 한대 칠래? 한대 칠래? 자꾸 그러네. 장난칠래? 뭐라고 하지 않았어 칠레. 오빠? 응? 무슨 뭐? 아 보고타 가려면은 비행기 잘 보고 타야 돼. 한국 팬분들은 지금 뭐 하세요? 학교? 직장? 금요일이죠? 한국은 지금 금요일이야. 우린 퇴근. 우리는 저희는 프리타임. 여러분 몰래 보시지 마세요. 걸리면 혼나요. 너무 보고 싶어요 한국 팬분들도. 진짜. 저희 엄청 건강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칠레 오면 제 허리가 많이 아픈데 오늘은 많이 아픈 것보다 조금 아파요. 다행이다. 발전했네. 발전했어. 다행이에요. 여기 현지 음식 같은 거 많이 드셔봤어요? 오 야. 타코스, 부리토스. 오빠 먹어본 거 같아. 나는 하나도 안 먹었는데. 과카몰리, 나초스. 아, 과카몰리 먹었어요. 과카몰리. 아, 나. 아, 나 그거 먹었다. 어디였지? 콜롬비아 거기 햄버거집 감자튀김. 아 감자 그 푸드콜 백화점 푸드콜에서 아. 콜롬비아 감자튀김 먹었어요. 햄버거 브랜드 그 콜롬비아 치킨 먹었는데 치킨이 엄청 컸잖아요. 커요. 맞아. 뭘 먹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치킨은 진짜 커요. 닭다리에서 이만했어. 닭다리가 이만했어. 그때 우리 아 우리 먹었던 오빠들 안 오빠들 안 거의 뭐 너무 너무 맛있어. 맛있었어. 치킨 엄청 크고 어제 또 한식당도 먹었죠. 한식당에서 먹고 김치찌개 먹었어. 나도 여기. 나도 많이 먹고 싶다.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어. 아 한 번씩 먹어보고 싶어요. 뭐 김치찌개 막 엽떡 막 매운 거 닭발. 오 닭발 진짜 맛있지. 닭발. 닭발 맛있죠. 그거 홍합탕이나 조개탕. 아 나는 과메기. 오. 아 아까 오빠 이제 과메기. 과메기 철이 와요. 나 과메기 너무 먹고 싶은 거 있지. 전어. 전어? 전어 그 굽는 냄새만 하면 그거 진단감 면으로. 아 맞아. 나는 족발 보쌈. 전어.
나는 떡볶이지 먹겠어. 회, 회, 전복 막 이런 어, 해산물 있죠. 회 말고 회, 해산물. 전부 해산, 멍게 막 이런 거 개불씨 아, 난... 이런 거에 뭐 소주 하나 이게 대, 대전 대전 소주. 요즘에 또 대전이 또 뜨고 있더라고. 대전 진짜 내가 말했잖아 오빠. 대전 너무 맛있다. 뭐 갔어요? 쫄지 그 대전은 해산물 한 것 같아. 대전 너무 맛있어. 상쾌, 프레쉬. 맞아 맞아. 좋지. 너무 흥분했네. 아 오늘 하여튼 공연 중 굉장히 재밌었고. 다음에는 저희가 어디 가죠? 내일 아르헨티나에 가죠.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오 자기가 물어보고 대답하기. 오. 네, 아르헨티나. 진행자. 가고 또 볼리비아도 갑니다. 오호.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공연을 기대 돼요. 왜냐면 작년에 굉장히 핫한 공연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핫해 핫해. 너무 핫해서 공연을 하루 늘리기까지 한 전석 매진이 됐죠. 전석 매진. 핫꿀잼. 근데 뭐 사람이 팬분들이 많건 적건 항상 핫했어가지고. 너무 그렇죠. 근데 볼리비아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 고산지대여가지고. 아. 근데 산소가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 산소 한 입씩 해야 돼. 네. 진짜, 진짜. 저희 멕시코 팬분들이랑 콜롬비아 팬분들이랑 좀 죄송스러웠던 게 한국에서는 그 뭐 뭐라고 하지 그 레벨 고도가 생각보다 낮아요. 100 미터 안 넘어요. 근데 콜롬비아하고 멕시코 콜롬비아가 2,000 몇이죠? 콜롬비아 2,600 55m가 고도거든요. 완전 높아요. 거기 그 정도 높이 올라가면 산소가 많이 부족해요. 진짜 움직일 때마다 숨이 가빠가지고 신기했어요. 신기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맞아 맞아. 이게 동작이 끝까지 안 가고 좀 신기했어요. 오나나가 첫 곡이었 볼리비아에서 아 보고타에서 오나나가 첫 곡이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오나나가 그렇게 힘든 춤인지 몰랐어. 몰랐어. 처음 배울 때 빼고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아니 거의 그 성민이 파트 첫 파트 하고 내 파트 하잖아.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나도. 근데 진짜 여기 운동 선수들 있으면 콜롬비아 가서 트레이닝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진짜 폐활량? 폐활량이 대박일 거예요. 네. 좋아요. 여기. 여, 거기에서 그렇게 좀 힘들게 공연을 한번 해보니까 오늘 칠레 공연이 좀 많이 좀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가 조금 더 낮아가지고 맞아. 거기서 좀 훈련하고 온 느낌? 칠레 공연장이 3층까지 꽉 찼어요. 이야 맞아요. 여기였어요. 네.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다 눈에 담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 빼곡하게 다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렸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다시 한번 라틴 아메리카를 방문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제 그 새 도시 투어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은 팬이 있을까요? 제일 기억에 남은 팬분이 하나 계실까요? 세계 도시 투어 도시면서 저는 오늘 뵀던 분이 있는데 그 웨딩 드레스랑 아~ 그거를 입고 오셨어요. 근데 사인을 하나 만드셨는데 한쪽은 BM Let me be your Shakira라고 써 있었거든요. 내가 너의 샤키라가 되어주게 해줘. 이런 뜻인데 되게 기억에 되게 남을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계속 저를 보면서 딱 마주치면 이러신 되게 귀여우셨어요. 웨딩 드레스까지 그 오늘 뭐 커버 댄스 해주신 분들도 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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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상까지 완벽하게 아, 완벽하게 다 똑같이 진짜 완벽해. 마이런 노인도 저희 그 스트라이프 착 있잖아요. 그 헬스 입고 오빠들 린넨 셔츠 입고 네. 완전 똑같이 진짜 같은 제작사? 제작소? 제작소? 어.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것도 다 하셨는데 아, 퀄리티가 아예 진짜 똑같아요. 그 전에 것도 맞아요. 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궁금해요 어디서 그렇게 하셨는지. 완전 진짜 완전 너무 똑같아서 너무 놀랐어요. 춤을 잘 추셔. 깜놀이었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기억이 되게 많이 남죠. 맞아.
이번에 투어하면서 세계 도시 투어하면서 제일 반응이 좋았던 곡이 뭘까요? 이스 디멜로? 아 맞아 디멜로가 제일 뜨거워요. 역시나. 스테창을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스테창 곡이 디멜로 디멜로 이 부분은 이제 스페인식이고 스페인이 소름이 쫙 돼. 자. 브라질 팬분이 빨리 브라질 오라고 댓글 남기시네요. 브라질 조금만 기다려.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 많이도 아니고 조금. 그리고 저희 커버곡도 했는데 두고 진짜 미젠테 했잖아요. 지금 미엔테가 미엔테 진짜 분 그 되게 반응이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죠. 미엔테 린다. 진짜 반응이 좋을 줄 알았는데. 아 네. 훨씬 더 좋아. 아 진짜 아니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거 할 때 이렇게 치는 부분 마지막 부분에 소름 그냥 전율이 그냥 계속 확. 그리고 여러분 안무 저희가 짰어요. 안무 저희가 짰습니다. 미엔테? 네. 미젠테. 미엔테. 미엔테. 오빠 잘하네요. 미엔테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남의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무도 되게 좋다고 해주시는 거 맞아요. 정말 감사해요. 열심히 짧은 시간 안에 저 막 급박해서 짠 건데. 네, 저희가 어디 갔다 와서 바로 짰지? 서울 공연 끝나고 또 한 번 해외 다녀왔잖아. 대만 다녀왔죠. 아, 아니야, 대만. 아니 일본. 일본. 저희가 의견은 맞아. 의견 맞았지. 혜영과 오빠가 많이 좋아했어요.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좀 터지는 그 뒤에 부분 있잖아요. 여자들 땅바닥에 이렇게 막 치면서 그 남자들 뒤에서 이야. 지금 이거 다 멍들었어요. 오마이갓. 이거 봐요. 다 멍들었어요. 이게 노력의 흔적 바로. 오. 뭐야. 그 어떻게로 왔을 그 전까지 오빠가 짰잖아요. 아 예. 아, 그것도 나 그거 너무 아, 예. 좋았어요. 아우. 맞아, 오빠가 짠 안무 진짜 다 좋아요. 나 또 왜 그래? 그 앞에 이거. 사, 이거 아니 BMC가 천재의 안무가.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나. 그 정도야. 아니야. 더 해달라고?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부끄러워. 그러면 앞으로도 매튜 오빠한테 맡기는 거.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우리 큰일 나 그러면. 왜 뭐 큰일 나? 아니 우리 안 돼. 카드 큰일 나 그러면. 아르헨티나 분들이 있어. 네, 큰일 내는 거 좋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방금 거는 좀 괜찮았다.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막 그런 거는 별로였는데. 뭐 그거 보고타 잘 보고타랑 칠레 이런 거. 맞게 정말 칠레. 아르헨티나 이제 내일 가잖아요. 네. 뭐가 제일 기대될까요? 오. 저는 두 번째 가는 건데. 두 번째 가니까 기대가 되죠. 네, 저번에 팬분들이 너무 신나셔가지고 이렇게 한 곳에 너무 많으셔서 이렇게 막 옆으로 파도처럼 맞아요. 모든 분들 다 이렇게 밀려지시니까. 네. 근데 그거마저도 그 막 표정들 보면 너무 신나 보이시고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그 파도가 되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냥 한 몇백 분의 얼굴 다 웃고 계시고 그냥 너무 행복해 보이셨어요. 항상 팬분들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파도 있으면 뛰어들 파도 해달라고 하자 우리 뛰어들면 큰일 나. 마음 같아서는 진짜 뛰어들면 이번에도 속옷이 날아올까요? 저번에 아르헨티나에서 날아오지 않았어요? 아니야 브라질 아니야 폴투갈 폴투갈에서 네. 리즈본. 리즈본. 네. 리즈본에서 속옷 날아왔어요. 빨간색. 패티 많이 날아왔어요.